새 맛있어요? 아빠 한 입 줘, 마. 얘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줘요. 맛없는 거 먹을 때 진짜 잘 줘요. 최근에 여러분들 요즘 먹방이 좀 많다. 어? 운동 유튜버 맞냐? 운동 유튜버가 먹방 광고를 이렇게 받아도 되냐? 날먹 콘텐츠 시작이라고요? 맞아요. 저는 콘텐츠 고갈이어서 도와주십시오. 몸짱들에게 궁금한 점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콘텐츠 좀 많이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되면 연범, 아모띠, 까로를 이용해서라도. 자, 최근에 제가 먹방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 지기님 운동 유튜버 왜 먹방만 하냐고 막 하시는데, 여러분들 먹방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해요. 그 방송으로 하는 거는 한 번, 두 번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많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먹고 운동을 했습니다. 단지 방송을 끄고 먹었던 것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방송을 키고 먹는 것 뿐이에요. 근데 먹는 것만 아니고 운동 유튜버 맞습니까? 먹방 유튜버는 여기 있잖아요. 먹방 유튜버 여기 있고요. 저는 운동 유튜버 맞고 여러분들 그런 맛입니까? 제가 먹방을 많이 올려서 복근이 사라진다면, 이 몸을 유지 못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하지만 뭐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복근 만들고 있잖아요. 복근 유지하고 몸을 그래도 365일 지금 2년째 좀 유지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런 말 있습니다. 아, 지희님 요즘에 광고는 왜 먹방 광고만 찍습니까? 자, 왜 먹방 광고를 찍냐? 운동 광고가 안 들어옵니다. 저도 운동 쪽으로만 광고를 찍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들어오는 거 어떡해. 근데 먹방 광고는 요즘 조금 소소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맛있는 게 들어오더라고. 맛있더라고요.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먹어보고 괜찮다 하면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거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기가 운동 광고를 안 찍고 요즘 먹방 광고만 찍는 이유, 운동 관련해서 광고가 안 들어옵니다. 먹방만 들고 있어요. 끝입니다. 그 이유가 답니다. 그게 다고요. 자, 끝이에요 그게. 뭐 없죠? 먹방기지. 제가 복근이 사라진다? 그때 그럼 제가 운동 유튜버라는 말 안 쓸게요. 그 먹방을 해도 좀 봐주십시오. 그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저도 재밌더라고요. 저도 행복해요. 그 참기름 넣으니까 맛있더라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먹겠습니까? 이미 저는 항상 뭘 먹을 때 제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삶이 좀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와, 뭐 몸 유지하고 참 대단하다 생각하실 텐데 제 삶이 좀 불쌍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인 거. 왜냐면 저는 항상 뭐 먹을 때 리필해달라고? 또 줘? 저 또 달래요. 혈당량 끝났어. 두 개. 그럼 이거 하나 먹어. 이거 먹어. 아니, 그거 혈당량 끝났어. 너무 많아. 너무 다뤄. 그럼 세 개만 더 줘. 세 개만. 얘는 뭐 운동 유튜버 아니잖아. 보였습니까? 저도 이렇게 막 먹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서 나와. 그럼 주세요 해. 주세요 해봐. 주세요. 주세요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먹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제 삶이 불쌍한지 아십니까? 뭐 거울 볼 때는 사실 좀 행복해요. 이거를 좀 많이 먹을 때 복근이 살짝 덮이진 않을까. 이런 항상 이 강박관념, 뭘 먹을 때 칼로리를 이거 먹으면 지방이 좀 많지 않을까. 근데 먹방을 할 때면 핑계를 댈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막 기름 좀, 참기름 좀 부어서 먹어라. 저는 일반적으로 방송을 안 키고 제가 그냥 먹는다? 절대 안 먹겠죠. 하지만 방송을 키면 여러분들이 뭐 참기름 좀 부어라, 간장게장 이런 것만 먹죠 방송 안 켜도. 하지만 참기름을 제가 방송을 안 켰으면 먹었을까요? 맛있더라고. 너 먹어 그럼 먹어.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거울 볼 때 좋았어요. 거울 볼 때는 좀 좋더라고요. 운동 딱 끝나서 펌핑 되고 거울 보고 딱, 이 맛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맛 아시냐고요. 요거를 위해서 또 찾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맛입니까 여러분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으면. 저는 이 복근을 얻는 대신에 항상 그 식단이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사는 겁니다. 결론은 지기가 먹방을 좀 많이 하는 이유, 많이 하는 건 아니다.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편집자 우는 소리 들린다고. 우리 편집자님이 또 제 스타일을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왜냐면 막 얘기해요. 그러면 편집자님이 딱 짜집게 해서 잘 해주신 거예요.
나도 부럽다. 딱 제자. 자, 결론 내려 끝낼게요. 자, 결론은 지기 먹방하는 거는 많이 하는 건 아니다. 그냥 평소대로 먹는데 그거를 방송에서 켰을 뿐이다. 운동 광고 없이 먹방 광고가 더 많은 거, 운동 관련 광고가 안 들어온다. 그리고 왜 방송 키고 먹느냐?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끝! 차렷! 자, 아빠만 줘. 아, 아빠만 줘도 돼? 아빠 안 하면 돼? 너 많이 먹었어. 너 이렇게 당 많이 먹으면 어? 내가 만약에 방금 너처럼 이렇게 먹었지? 내가 방금 너처럼 멜론 이렇게 먹었지? 그날 당 안 먹어. 어? 너 지금 과당도 과 당이야. 아빠 줘야 돼. 그러니까 아빠 줘. 아빠 주면 안 돼요? 결론 합법적인 치팅을 위해 먹방한다. 자, 감사합니다. 아, 너 그만 좀 먹어라. 어? 자, 이제 인사 가자. 너 이제 너무 많이 했다. 차렷! 차렷! 구독자님 기다려요. 국내! 필! 뚱! 만세! 댄스 댄스! 예쁜 집! 필! 뚱! 홍삼촌 어떻게, 홍삼촌! 홍삼촌이 어떻게 했어? 하나, 둘, 셋! 바! 마지막! 애교 한번 날려주세요! 먹었으니까 한번 풀업하고 갈까? 먹었으면 아빠가 어떻게 그랬어? 먹은 만큼 빼라 그랬지. 하나, 둘, 셋, 업! 다운! 마지막 한 번 더, 업! 다운!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